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는데 말을 할 때는요 저 사람이 몇 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마다 정확하게 되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될 말을 정확하게 쏟아내. 어떤 사람은요 한 천의를 들어야지 저 상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지혜가 열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100일을 들어야지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톡 튀어나와 지혜가. 어떤 사람은요 한 일주일을 갖다 들어야지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세 번, 네 번째 딱 들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물기가 딱 터져가지고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싹 나와. 어떤 사람은요 한 시간 딱 들었는데 내 영혼의 신량이 좋다 보니까 저 사람마다 정확하게 이해돼가지고 내 영혼에 싹 들어와서 들어오면요 상대한테 필요한 말 정확하게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3분 스피치 한다죠. 3분 스피치를 나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상담을 잘 들어보니까 3분짜리 딱 들어왔는데도 내 안에서 물기가 딱 터져가지고 상대한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의 신량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나한테 질문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한테 몇 마디 딱 쏟아냈어요. 몇 마디 딱 쏟았는데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내 영혼에 갖춘 신량이 딱 있다 보니까 신량이 뭐가 되냐 물리가 딱 터지는 거야. 물리가 터지면서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이 필요한 말이 정확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멘토와 스승은 한 시간 듣대요? 앉아 3일 듣대요? 몇 마디 들어오는 거예요? 몇 마디 질문, 아까 젠벌이 물었잖아요. 젠벌이 뭐예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몇 마디 딱 들었는데 딱 내가 갖춘 신량이 있기 때문에 왜 갖춘 신량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문을 많이 듣든 남의 말을 많이 듣든 남의 행동을 많이 흡수하든 간에 모든 지금 주어진 환경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영혼의 신량이 있다는 거죠. 내 갖춘 신량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몇 마디 나한테 상담을 하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물리가 터지게 돼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리가 터지는 거죠. 물리가 다 터졌을 때 상대한테 필요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뭐가 결정하냐면 내가 이해된 신량을 내 영혼에 얼마만큼 많이 담아놨느냐. 내 영혼의 신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남편이 하든 자식이 하든 누가 내 직장의 동료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딱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내가 아직 말문이 안 터지잖아요.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이 안 나오는데 상대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는 입을 좀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말을 흡수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상대가 하는 행동, 몸짓 이 모든 애를 다 흡수하고 또 멘토의 법문도 열심히 들으면서 모든 신량을 다 가졌을 때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돼? 에너지 신량이 만들어지니까 상대가 탁 몇 마디 딱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게 물려 탁 터져가지고 지혜가 스스로 나오게끔 돼 있다. 이때 상대가 뭐라 하냐면 엄마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당신이 그런 지혜로 말하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거. 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이거. 아 그래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 정확하게 나오죠. 왜? 이때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상대한테 도움되게끔 한마디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한다? 지혜라 한다. 지혜를 계속 무궁징장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고 딱 한마디로 툭툭 나와요. 상대한테 도움되게끔. 그럼 지금 뭘 갖출 때예요? 내가 상대한테 지혜를 내려면 내 갖춘 신량부터 먼저 채워내요. 내 영혼의 신량이 좋으면요. 내 자식이 몇 마디 딱 하면요. 내가 탁 듣고 나서 그러냐 탁탁탁 설명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해를 다 시켜주죠. 근데 상대가 하는 말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신량이 안 차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그럼, 근데 멘토님은 뭐 어디 가서 몇 마디 한 게 다 풀어주시는데 나는 내 안에 내 영혼에 갖춘 신량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이 뭉친 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물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 마디만 들어와도 내 영혼에서 어떻게 돼? 물리가 딱 터져버리니까 지혜로운 말이 상대한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뭐 계산해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말 경청을 해야 돼. 남의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영혼 신량이 이해된 신량이 정확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상대가 몇 마디만 나한테 하는데도 그래 그러냐고 상대 정확하게 설명해서 다 이해를 다 시켜버리죠. 이해시키면요 이해된 신량이 상대한테 나기 때문에 상대한테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짱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몇 마디 했는데 나 입을 닫아버렸는데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들 위해서 하는 거 아이가. 누구 대해서 내가 뭐 소통도 하고 내가 좀 대화도 나누고 뭐 하려는 거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들이 전부 다 말법시대인데. 왜 말을 안 하노? 말을 해야 된다. 이거 말법시대인데. 듣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섞어야지 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저 사람이 눈짓과 몸짓, 손짓, 발짓을 내가 흡수하는 것도 전부 다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말법시대라. 흡수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눈을 윙크했잖아요. 그 윙크 눈으로 지금 말이죠. 뭐 바디랭귀지 한 거잖아. 이 바디랭귀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내 몸으로 지금 대화를 지금 한 거야. 내가 상대 쳐다보는데 내가 미소를 살짝 보냈어. 미소를 살짝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 대화한 거야? 아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녕 뭐 이렇게 했으면 더 같이 섞은 거지. 우리는 말을 쏟아내지만 전부 다 대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최고의 대화법이다. 그럼 최고의 대화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체가 뭐냐면 내 자식하고 내 남편하고 지금 뭐냐면 1차적으로 지금 대화를 나눠서 서로 진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정보 교환이 충분히 다 됐을 때 나중에 되면요 서로가 그냥 막 좋은 말 쏟아져 나와. 도움되는 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막 절로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말법 시대라고 내가 말을 쏟아내야지만 전부 다 말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전부 다 가족이 좀 더 소통을 잘해야 된다니까 전문가가 좀 더 여기 앉아봐라 쇼파에. 아, 또 만나고 있으라니까 만나고 좀 사들고 우리 소통 좀 하자 소통. 우리 소통 돼요? 절대 안 돼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1단계다. 2단계부터 먼저 지나야지만 2단계 어떻게 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만 한다 해서 소통이 아니에요.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뭐냐면 최고의 대화법이다. 모든 관계든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1단계 대화법이에요. 이게 최고의 대화법이라. 근데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말법 시대에 전부 다 대화 소통을 좀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2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1단계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자체가 뭐냐면, 나 니하고 지금 소통을 지금 대화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다. 이해 돼요? 상대의 말을 듣는 게 먼저예요. 이게 최고의 상담이고 상대를 최고로 바르게 대하는 거고 이게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지 내가 먼저 상대한테 어떤 대화를 갖다 끌어내는 거는 이건 대화법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거지. 이해돼요? 요걸 따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도반님 요 공부만 잘 하시면 엄청나게 실력이 확장성이 뛰니. 그게 진짜 어려워. 저도 자꾸 내가 참 인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못 참겠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 공부 다른 게 아니야. 요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 인내한 걸 내가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가 만들었으면 상대가 정확히 상대도 인내해야 돼요. 근데 상대는 지금 그런 환경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걸 보고 내가 깝깝하면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될 환경을 내가 스스로 다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상대한테 인내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내의 법칙이에요. 이래요?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입을 닫은 것도 내가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인내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오래 만들어 놓은 만큼 오래 이제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오래 인내를 하면요. 정확하게 나 인내한 만큼 나중에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인내한 만큼 정확하게 다가온다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 우리 도반님 공부 다른 공부 아니라 그 공부나. 1단계부터 공부하는 거죠. 내가 상대 말을 먼저 잘 들어준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 되는 거지 상대한테 인내하라고 내가 잣대를 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상대한테 절대 불평만 하면 안 돼. 내가 만드는 환경이거든. 뇌를 점검하고 내 질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 상대 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영원히 풀지 못하고 숙제가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내 앞에 펼친 모든 환경을 추후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내 실력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실력만 잘 점검하고 내 실력을 채우면 되는 거지 상대 쪽으로 돌아보고 상대의 불평불만 하면 절대 상대성의 원리에 안 맞다. 자연의 법칙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이래요? 저 조상이 왜 누가 있지? 이것도 불평불만이네. 그렇죠. 내가 잘 들어주면 그 조상이 좋은 조상이 돼요. 바뀌어요. 내가 잘 들어주면 그 조상이 갑자기 이렇게 꼬나고 있다가 보자 이래 있다가 조상이 뭐냐면 아이고 며느라 바뀌어요. 왜? 내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나로부터의 내 신이 나의 에너지고 모든 게 내 에너지에서 출발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내로부터 만드는, 내 신랑이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인내해야 되는데 지도 만들고 있으면 지도 지금만큼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만드는 환경이라 내 신랑이. 그럼 내가 인내하고 내가 감내하고 내가 정말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변하면요.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된 실력을 많이 채워서 내 영혼이 질이 좋아지면요. 상대는 정확하게 변한대. 스스로 변한대. 그쪽에 있는 조상들까지. 딱 제일 보고 있다가 아이고 며느라 뭐 필요한 거 없나? 용돈 그냥 나와요. 내 용돈 그냥 안 준다 했잖아요. 신이 뒤에 있잖아. 신이. 신이 내 며느리가 이쁠 때 용돈 줘요.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내 자손을 건드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갑에 손이 간다니까. 푹 나와.